근방에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6시 반인데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금 새벽처럼 엄청 깜깜해요. 완전 무서워. 너무 안일하게 살고 갑자기 신세 타령. 아, 요즘 너무 게을르게 살아가지고 아 이렇게 살 줄 알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일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을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저는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워낙에 들고 다니는 게 많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깨가 무거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배낭을 샀어요. 너무 편해요. 진짜 진작에 배낭 다 들고 다닐걸. 근데 지금 배낭이 엄청 무겁게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짐이 이만큼이나 더 있어요. 보부상은 어쩔 수 없는 보부상인가봐요. 보부산 인생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겁나 무서워요 조금. 하지만 난 어엿한 26살 다 큰 성인 여자기 때문에 이 정도 무서우면 이겨낼 수 있다. 초록불이당. 너무 무겁고. 아니야 아니야, 아침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난 할 수 있다. 편집캠도 있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작업 영상을 찍을 때 이게 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스펀지 사포를 한번 사봤어요. 이따가 스펀지 사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너무 57인데 색깔 칠을 샀어요. 중국산인데 저는 보통 중국산을 많이 직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중국산을 사는 이유는 크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중국산을 많이 사고는 하는데 제가 한국이나 뭐 일본에서 산 색깔 57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중국산 57을 몇 번 써본 소감은 그렇게 엄청 잘 마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제가 좀 잘 못 말리기도 했겠지만 제 느낌에는 중국산 오칠은 뭐 크게 뭐 일본에서 이 시국에 일본? 아무튼 일본에서 산 색깔칠은 뭐 7장에서 12시간이면 마른다 라고 하면은 얘는 한 16시간?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일본이랑 중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너무 싸니까 놓칠 수 없어요. 이번에 산 거는 빨간색 두 개랑 흰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샀어요. 되게 파우치가 예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걸어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사재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57 사면은 공동구매하면은 구매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너무 맨날 먹고 자고 놀고 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일찍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겠죠?
9시간 동안 작업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막 결과물이 안 나와서. 조금 씁쓸하네요. 내일 또 해야지. 손이 늙었어. 손톱 빨고. 아니, 장갑을 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물이 막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이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지워? 한남처럼 들어.